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자가 매년 변할 경우 미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미래 가치 FP라고 한다면은 유율이 매년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율이 매년 어떤 그 경기 상황이나 경제 변동에 의해서 변할 경우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5천만 원을 5년 만기로 정기 적금을 했다. 그러면은 1년 첫 번째 1년에 해당되는 해일 경우 이자를 5% 2년째일 때 7%, 3년째일 때 8%, 4년째일 때 9%, 5년째일 때 10%, 이렇게 이자율이 매년 증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내가 5천만 원의 5년째 되는 경우 미래 가치는 얼마인가? 그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FP라는 함수 대신에 FP 스케줄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FP 스케줄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정기적금의 일반적으로 이거는 정기적금의 1년의 복리 이율을 정의해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정기적금의 복리 이율을 적용하여 미래 가치를 구한다. 자. 간단한 이거는 함수 인수능력 계산이 간단합니다. FP 스케줄 EDULE 인수는 원금과 이율 배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율 배율이란 거는 이자가 변화하는 요 비율 5, 7, 8, 9, 10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금이 5천,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자, 그다음에 이율, 배율. 자, 이렇게 오는데 기간을 일단 설정해야겠죠. 1년 때, 2년 때, 3년 때, 4년 때, 5년 때.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1년일 때 5%, 2년일 때 6%로 할까요? 자, 6%, 7%, 8%, 9%.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는 자리에 구하는 거죠. FB 스케줄. 자, 첫 번째, 원금이 들어가죠? 원금, 콤마, 이율 배율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합니다. 자, 5천만 원을 저금했을 때, 원금이 5천만 원을 정기적금했을 때, 이율이 이렇게 변할 경우, 5년 이후에 받을 금액은 7천, 96,963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96,963원 이렇게 되는 거죠. 즉약 2천만 원이 2,01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율이 변해서 나타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복리 이율로 계산할 경우 상당히 유용한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